엄마, 주제 누가? 나 근데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귀여워. 어? 해맑아. 공연이 어디 가는 줄 아냐고. 진짜 귀엽다. 얘 미치겠다. 사랑둥이야, 사랑둥이. 너무 귀여워. 아, 병원. 아, 병원 가는구나. 어? 이거? 저기 기린이 있어, 기린. 이거? 이거. 아, 한번 해볼까? 잘난다. 선생님 안 무서워하고. 지금 복경이 약간 검사한 거거든요. 키라던가 머리둘레는 괜찮은데 몸무게가 또래보다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식습관 같은 것도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34개월 정도 됐으니까 3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복영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단어들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소근육 발달이나 뭐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자조성, 사회성 모두 다 또래 한 5% 미만이기 때문에 아 발달이 조금 느리네 그렇게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3살이니까 2살까지로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보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느린 애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34개월 남자아이들을 다 모아서 발달 느린 아이들을 1등으로 하고 발달이 아주 빠른 아이들을 100등으로 정했을 때 지금 한 그 3등 이내 3등 이내 심각한 거죠?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엄청 늦는 거죠 지금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엄마와 그게 되게 중요한가 봐 집에서 홈케어 이 모야모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언어 장애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때 해야 되는 뭐 놀이나 이런 것들도 못했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발달 지원도 같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라는 게 언어 그 어른들을 모방하면서 아이가 말을 조금 차나 튀는 거라서 어른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대화를 직접 듣는다기보다는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통해서 아이가 언어 교육이나 아니면 언어 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TV는 두고 많이 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귀신같이 하시네. 밥 먹을 때 진짜 틀어주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애 식습관 자체가 이게 잘 안 잡혀. 이 밥상머리 교육. 맞아, 중요하지. 아프니까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기준을 아픈 거에 하지는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웃지마 말고. 실천을 하자, 담이야. 아니, 여기 고등학교 나오는 우리 엄마들이 대답 잘하고 웃기도 잘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점점 승질이 나는데 웃으면서 얘기는 해줘야겠고. 카메라만 찍고 아니야, 응원해 주기 그 마음은 알지. 난 진짜 응원 오늘 또 많이 혼나고 가, 정말로. 응원하러 왔어요, 진짜로. 그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자. 하자, 하자. 진짜 안 된다, 이거. 행복해져야 된다. 듣자고, 선생님 말씀 듣자고. 영상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두엽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언어 발달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달되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유, 중요한 거 짚어주셨다. 아유. 저 편하자고 했던 행동들이 아이한테는 역효과였으니까 많이 미안하고 좀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정확한 아이 상태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 이제 24개월 안팎 정도 있는 아이들한테 맞춰서 이제 뭐 그 소근육 발달을 하기 위한 그런 블럭 쌓기라든가 그런 놀이들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 동화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또
어른들이 모범이 돼서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아이의 거를 따라하면서 언어 발달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달을 열심히 촉진해줘야 될 시기거든요. 되게 결정적인 시기예요.